자, 그 다음 유닛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그리고 간접 의문문. 자,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관 접속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지금 뭐냐 하면은 적어놔 주세요. not A but B. 이거는 A가 아니라 B.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여기 AB는요, 아까 등위 접속사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은 여기 AND, OR, 그 다음에 여기 뭐 NOR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AB는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은 같은 성격을 가진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즉뭐 단어의 품사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동사 형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ing 또는 현재분사 ing 또는 과거분사 p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은 놈이 항상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구조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병렬 구조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도 같아야 되고 A가 만약에 부였으면 B도 부가 되고 A가 절이었으면 B도 절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플러스에 거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얘네가요 잠깐만요. 펜을 좀 바꿀게요. 얘네가 잠깐 이쪽으로 와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에요. 주어로 쓰이는 경우라면 지금 both A and B는 A, B 둘 다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복수예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다가 B에다가 수일치를 합니다. 즉 B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도 단수 동사냐 복수 동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수 동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알파벳 S로 끝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단수 동사고 복수 동사는 are, were 또는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뜻을 조금 잘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게 not only but also be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여기 also 같은 경우나 아니면 but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be as well as a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구조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약간 원급 비교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독해 글에서 나오게 된다 하면은, 굳이 얘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B뿐만 아니라 A 뭐 이렇게 가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주제문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포인트에서는 아까 B에다가 수일치시키는 문법 구조 말고도 B라는 부분에다가 좀더 강조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에요. 항상 어떤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B에다가 좀더 포인트를 둔다하는 거. 그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Both my husband and I. 자, 내 남편과 나둘다 enjoy the trip. 그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 아니면은 밥이 그 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막은 죄송합니다. 그 사막이요. 그 디저트, 그 후식은 맛있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았대. 알겠죠? 다 부정어구예요. 그 다음에 4번. This laptop is not only slim but also light. 자, 이 랩탑, 즉 노트북 컴퓨터는 슬림할 뿐만 아니라 가볍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랩탑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슬림하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공 원칙적으로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슬림할 뿐만 아니라 가볍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슬림이란 말은 약간 좀 날씬한 뭐 매끈한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그 정도 보면 되겠고 자, B번 간접 의문문. 자,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 8과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 심심할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라면 그 의문사 뜻에 따라 이제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의 어떤 생긴 꼬라지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의문사들 중에서는요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자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who, what, 그리고 which.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관계대명사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했으면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네 뜻은 없어요. 알겠죠? 그나마 있다 하면은 뭐 got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항상 뭐예요? 은, 이, 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는보다는 사실은 이가라는 해석으로 더 많이 된다라는 점 그런 것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왜냐? 그 우리가 주어를 얘기할 때는 은는 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문장 구조를 제대로 보면요. 이가들은 약간은 제대로 된 주어를 얘기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I don't know. 나 모른다. 그의 이름 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그의 이름 이 얘도 지금 주어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죠? 얘는 나 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어는 보통 은 는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약간 종속에서 들어가는 주어들은 이가로 해석이 많이 된다 하는 거 이런 구조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는 의문문 그대로 왜?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간접 의문문을 보통 해석할 때는 자 하나 적으세요. 간접 의문문 안에서 주어가 의문사 동사 하는지로 끝납니다. 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은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하나의 뭐냐 명사절에 해당되고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고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하다못해 전치사 뒤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어로 쓰였다면은 뭐뭐인지 는으로 해석되는 거고요. 만약에 목적어였으면은 뭐뭐인지 를로 해석되는 거고요. 맞죠? 보어라면은 그 보충하는 그 동사 앞에다가 뭐뭐하는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뭐 전치사 뒤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About 다음에 뭐 who is a doctor 이래볼게요. 그러면은 about이 뭐뭐에 관해서니까 그러면 누가 의사인지 이런 뜻으로 아시겠죠? 누가 의사인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 등인 경우에는 의문사를 맨 앞에 둔다는 얘기인데 얘네들 이 동사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생각을 나타내는 또는 뭐 의견을 나타내는 또는 하다못해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걸 가지고 너는 생각하니? 나 생각해.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믿니? 뭐라고 추측하니?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앞으로 빠지고 do you think는 그대로 중간에 들어가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who가 지금 의문사이자 주어 썼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요. 그 만약에 do you think라고 지금 해놔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해볼까요? who 말고 자 where로 해볼게요. where is the post office? 너는 우체국이 어디니? 아니 우체국이 어디니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체국이 어디니? 그러면은 만약에 do you think란 말을 넣게 되면 너는 우체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럴 경우라면 여기 동사와 여기 안에 주어는 자리가 바뀌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라면은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게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그게 뭐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면 보세요. 뭐가 나와요? if, whether이 나오죠. 의문사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yes, no가 된다는 얘기니까 할래 말래 이거야. 할래 말래.
할지 말지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if, whether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장 바꾸는 거는 나중에 그 11단원, 12단원 넘어가면 화법이 나와요. 화법에서도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체크.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You have to learn either Japanese, thing, German. 이렇게 들어갔어. 자, either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상관적 속사 얘기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오케이, B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뒤에가 의문사 들어가면서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자동적으로 보시면 C번은 탈락입니다. 맞죠? 왜냐면 얘는 의문문 어순이니까 간접 의문문은 요 직접 의문문 어순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A번도 틀렸어요. 왜? Who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like 다음에 뒤에 뭐가 지금 없어요. 맞죠? 그 다음 그럼 남아있는 거는 B밖에 없지. Ellie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보통은 아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뭐 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 근데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비동사가 아니라 뭐 타동사에 뭐 을르를 꼭 채야 되는 거라면은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을르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Please tell me.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 회의에 올 것인지. 그럼 이건 뭐 들어가야 돼요? 인지 아닌지. 즉, if 애들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의문사가 지금 없거든요. which나 what은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which와 what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 근데 얘는 완전이야. 그가 그 회의에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tep 1 가보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either이냐 both냐. 그럼 뒤에 and가 있는가 or 있는가 봐야 되겠죠. and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both. 린다와 나는 웃었습니다. 많이 구할 때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2번. I will visit my uncle's house either Saturday blah blah Sunday. 자, either이 들어갔죠. 그럼 짝으로 맞춰야 되는 거는 or. 그죠? Not only long but also. 바로 얘기해버렸네요. I don't need bother so be. I don't know when. 자, when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when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the movie starts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when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때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언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the movie starts라는 말도 되지만은 여기에서 will start라는 말을 넣어도 말은 일단 돼요. 알겠죠? 이때는 will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문장을 보기 위해서 주어진 접속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Alice has been to Europe. Alice는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I have been to Europe too. 나도 가본 적이 있다. 그럼 둘 다 가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both하고 and밖에 없겠죠. 첫 글자 대문자 잊지 마세요. B 이거 대문자 써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My father doesn't drink. 자, 우리 아빠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그럼 둘 다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둘 다 안 한다 해야 되니까 neither, 그 다음에 no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they sell pizza and spaghetti. 그들은요 피자와 스파게티를 팔아요. You can order one of them. 당신은 그것들 중에 하나를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당신은 그것들 중에 하나만 주문한다 그랬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either, 그 다음에 여기는 al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step 3.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시옵니다. 자, 봅시다. 1번. Do you think가 들어갔어요. 자, 아까 생각을 나타내는 의문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바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who do you think 이렇게 들어간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의문문 어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who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will be 이렇게 하고 presiden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쌤은 이렇게 썼다던 니네 이거 다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시험에 항상 그 쓸 때 내가 이렇게 썼다고 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믹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Can you tell me how much is this set? 이 모자가 얼마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얘도 can you tell me는 그대로 씁니다. 앞에 거는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w much가 지금 의문사예요. 그죠? 그러면 how much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this hat i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이 can you tell me 였기 때문에 마지막 물음표로 끝나야 돼. 자, 그 다음에 do you know who lives next door? 당신 압니까? 누가 옆문에 사는지 또는 옆집에 사는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Do you know? 니 아나? 누가 사는지 어디에? Next door 이렇게 들어가고 물음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두 문장 합치는데 물음표가 두 개 있으면 물음표로 끝나야 돼. 근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하나는 마침표인데 하나는 물음표죠. 그럼 이럴 경우는 보통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래서 I'd like to know, 나 알고 싶어요. 자, 이번엔 지금 보시면 의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if나 whether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does가 빠지면서 es가 일로 옮겨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Harry, 그 다음에 has, 그 다음에 a girlfriend. 해리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 알고 싶다. 알아도 뭐 할 건데. 아, 나라는 아이가 해리를 좋아하나 봐요. 자,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리암과 나는 둘 다 안경을 쓴다. 리암과 나는 이렇게 쓰니까 쟤네가 지금 주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둘 다니까. 그럼 우리가 둘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both A and B였는데 both, 그 다음 리암, and, I, 여기까지가 AB 둘 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안경을 쓴다니까 뭐만 들어가면 돼요? where만 들어가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주어로 쓰인다 하면 무조건 복수라고 하는 거. 2번 그 음식은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렴했다야. 근데 지금 칸을 잘 보세요. 자, 저렴했다란 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저렴했다. 근데 얘가 지금 B거든요. 맞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리가 바뀐 거니까 as well as, 그 다음 맛있는 이게 들어가야 되니 delicious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3번 너는 그가 왜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니? 생각하다 그러면 왜 돈을 훔쳤냐 의문사 여기 있죠. 그래서 why, 그 다음 너는 생각하니 됐죠. 그 다음에 그가 돈을 훔쳤대. 그럼 그가 he, 그 다음 훔쳤다지요. 훔쳤다 그럼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still의 과거형 store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9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grammar for writing 하는 데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많이 해놓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유리하시겠죠? 나중에 숙제 내더라도. 자, 나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가 무엇인지 모른다. 자, 나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무엇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뭐가 들어가야 돼요?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들어갔고 그녀의 이메일 주소가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뭐예요?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address, 그 다음 뭐뭐이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는 is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설거지를 했다. 남편은 설거지를 했다.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어 청소하고 있다. 동사 거실을 목적어. 근데 말끝이 동안으로 끝났어. 그럼 동안을 나타낸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While, I. 그 다음 뭐뭐 하고 있는 동안이었으니까 was. 그 다음에 cleaning the living room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시설과 선생님들 둘 다 훌륭하다. 자, 학교의 맞죠? 그 다음에 훌륭하대. 그러면 시설과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둘 다 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both.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시설이니까 the facilities.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선생님들 teachers.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4번 앤디뿐만 아니라 나도 파일럿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앤디뿐만 아니라 나도가 지금 제일 앞에 들어갔잖아. 그럼 뭐뿐만 아니라니까 not only. 아, when이 지금 관로에 있군요. 그러면은 얘는 나도부터 해야 되니까 I as well as Andy 이렇게 들어가고 원한다예요. 자, 이제 이 want가 문제인데
앤디를 보느냐 아이를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에다가 수일치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에다 포인트를 잡아둬야 되니까 want로 넣습니다. 그래서 want to be a pilot. 여기 있네요. A는 빼도 상관이 없고요. 5번 나는 누가 나에게 이 소포를 보냈는지 모른다. 나는 있고요. 그 다음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그 다음 보냈는지 누가로 얘기했으니까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sent 그 다음에 이 소포라 했으니까 this parcel to me 여기 뒤에 있죠. 그 다음에 6번 그 쇼핑몰은 크지도 않았고 붐비지도 않았다. 그러면 뭐뭐 하지도 않았고 뭐뭐 하지도 않았다니까 일단 neither A nor B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the shopping mall was니까 지금 뭐뭐 하지도 않았고 뭐뭐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neither 크지도 않았다니까 B. 그 다음에 nor 그 다음에 붐비는 crowde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7번 네가 5분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 없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너 없이 출발할 것이다. 뒤에 있어요. 그럼 저 앞에 네가가 주어고 오지 않다가 지금 부정어 들어갔으니까 쟤는 두 가지 답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하나 넣어볼게요. 뭐뭐 하면이니까 if, you, 그 다음에 don't, 그 다음에 come 5분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if와 don't가 합쳐지게 되면 unless가 되고 주어 you 들어가고 come 여기 들어가고 그렇게 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함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이번엔 배열하시옵니다. 그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리만. 너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너는 생각하니? 그럼 생각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제일 앞에 do you think는 넣을 수가 없겠지? 그럼 의문사부터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처음에 one 넣고 그 다음 너는 생각하니니까 do you think를 넣고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열쇠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남은 게 뭐예요? 열쇠 뭐뭐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뭐이다니까 당연히 is 그 다음 열쇠 the key to success 이렇게 들어가니까 2번 나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셔츠를 사지 못했대. 나는 그 셔츠를 사지 못했다 나왔죠. 그럼 나는 돈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없다 없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때문에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because나 since나 as가 들어가야 되겠죠. 관로에 보니까 since가 나오네요. 그럼 since 들어가고 그 다음에 I가 들어가고 돈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돈이 없다 didn't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money 선생님 왜 don't가 아니고 didn't인데요 마지막 서술어 동사가 과거형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도 접속 동사 과거형을 가급적 써줘야 됩니다. 3번 그 은행을 지나자마자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회전하세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자마자 이 말부터 넣어야 되는데 뭐뭐 하자마자니까 as soon as 그 다음에 그 은행을 지나자마자 그러면 누가 지나는 거야? 네가 지나는 거죠. 왜냐면 뒤에 명령문 들어갔잖아요. 명령의 대상은 너니까 그러면 you 그 다음에 지나자마자니까 어디 갔노? pass 그 다음에 the bank죠. pass the bank 자 그 다음 비록 그는 화가 났지만 우리에게 그의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의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뒤에 있어요. 그럼 비록 그는 화가 났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거니까 though 첫 글자 대문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 화가 났대요. 그러면은 was 그 다음에 angr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내 여동생은 그녀의 방이나 부엌 중 한 곳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나 뭐뭐 중 있다. 그러면은 일단 있다가 지금 여기 is로 쓰였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갈 말은 either부터 먼저 넣을게요. either부터 먼저 넣으면 in이 지금 두 번 나왔죠. 그러면은 그녀의 방 그래서 in the 아니 그녀의 방이니까 in her room 그 다음에 or 부엌이죠. 부엌이 어딨죠? in the kitchen 더가 있습니까? 있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죠? 6번 네가 만약 내 책을 읽고 싶다면 그럼 네가 만약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if 그 다음 주어 너 네가 you 뭐뭐 하고 싶대 want래 근데 동사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to read야 근데 뭘 읽어요? 내 책이니까 my book
됐죠? 이렇게 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볼게요. C번. 다음 두 문장을 보기에 주어진 접속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단 한 번씩만 쓸 것. 1번. 헨리는 쿵우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옳지. Either A or B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Either.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쿵푸.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태권도.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그녀는 65세였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소설을 그때 썼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녀는 65세였습니다. 그럼 그때가 이제 들어갔대. 자, 여기 그때 있잖아. 그때. 그럼 뭐뭐 할 때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When. 그 다음에 she wrote. 그대로 쓰시면 돼요. Her first novel. 자, 3번. It rained heavily. 심하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낚시하러 가지 않았대. 그럼 비가 내렸대. 비가 내린 게 뭐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뭐뭐 때문에니까. 때문에 여기 있네요. Since. 그럼 since it 대성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Rained heavily. 이렇게 들어가고요. 4번. He was very tired. 그는 매우 피곤했어요. 그러나 그는 내 모든 질문에 대답했대. 자, 여기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but이 이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지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although가 들어갑니다. although. 그 다음에 he was very tired.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can you tell me? 간접의 문문입니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레스토랑은 일요일마다 문을 여는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the restaurant, 그 다음 is, 그 다음에 open, 그 다음에 Sundays.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 6번. Joy는 새 언어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둘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둘 다니까 both, joy, 사람 이름이에요. and I, 그 다음에 like, like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복수니까 like to learn new languages. to는 안 들어갑니다. 이미 둘 다라는 말이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 7번. 내 가방은 내 방에 있지 않다. 그것은 거실에도 있지 않다. 자, 여기 보세요. not하고 either가 들어갔잖아요. not이 들어가고 either가 들어가게 되면 얘도 또한 역시인데 부정어로 쓸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is neither in my room. 이게 A 자리예요. 그 다음에 nor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들어가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번은 지금 해야 되는데 D번은 한 개만 지금 빨리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1에 주어진 접속사와 보기 2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고 단 한 번씩만 쓸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시카와 나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배고파서 들어갔겠죠. 그죠? 그럼 접속사가 뭔데요? Because 넣고, because 넣고. 지금 둘이기 때문에 둘을 칸다고 무조건 they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하면 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we were hungry.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는요 주문했어요. 뭘 주문했어요? 피자와 햄버거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피자와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둘 다 뭐뿐만 아니라 뭐도 주문했던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나돈니가 들어가고 피자 들어가고 버돌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햄버거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웨이터는요 우리에게 asked 뭐 했습니다. 그림 보니까 음료수 얘기했잖아.
마실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마시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져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if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어디 갔나? if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니까 여기는 if 그 다음에 we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wanted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다는 얘기니까 while we waited입니다. while we waited for the food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보내주면은 숙제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워크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워크북의 페이지가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해당돼요. 워크북 83페이지부터 91까지 아시겠죠? 83부터 91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본책 들어가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